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2심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일부 사안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오늘은 그중에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 3마리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리업체에 지불한 말 관리 비용 36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는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 3마리는 정유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이한 논리가 등장을 해요. 말을 사용하는 도중에 이 말이 죽거나 상해도 정유라에게 그 말값을 변상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정유라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스포츠 스폰서가 자기가 지원한 장비가 사용 도중에 상했다고 그 가격을 운동선수에게 물어내라고 합니까? F1 경주 하고 나면 드라이버가 스폰서한테 자기 차 상한 거, 타이어 달아 없어진 거 다 물어내고 나가나요? 썰매류 스포츠도 그 썰매가 비싸서 다들 스폰서를 받죠. 봅슬레이 하다가 썰매 상하면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돈 모아서 물어냅니까? 메달 팔아서 물어주고 나가나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도 이걸 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더 웃긴 것은 이 말은 정유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6명이 돌려쓰기로 하고 지원이 된 겁니다. 기록에도 다 남아 있어요. 또한 이 관리 계약이 10개월짜리였는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8월에 이 말들을 다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나요? 정유라가 아니고 삼성이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집에 손님이 놀러 왔어. 근데 유리를 깼어요. 근데 에이 뭐 돈 물어낼 거 있어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의 소유권이 그 손님한테 이전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프로 운동선수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길러지고 운영이 됩니다. 뭐 엘리트 체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로리그가 존재하지 않아서 선수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죠. 비인기 종목들도 있고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돈이 드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승마도 대표적으로 프로 선수가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전업 스포츠맨이 존재할 수가 없죠. 결국은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도 이 성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한국 체육은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업들에게 맡겨왔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야구도 2017년 기준 10개 팀 중에 8개 팀이 적자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우승팀도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프로리그가 없는 종목,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은 말할 것도 없죠.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 한국의 스포츠계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아마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스포츠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느 기업이 미쳤다고 스포츠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기업이 스포츠에 지원하려면 선수나 선수단의 가족과 친지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공직에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 경영 승계, 매각, 합병, 인수, 상장 등을 앞두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이러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올해부로 팀 해체합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경영 승계 뇌물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스포츠팀 운영 안 해요. 이래야 되는 건가요? 정치 논리에 빠진 사법부가 얼마나 신기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보세요. 당장 평창올림픽 때도 돈 모자란다고 기업들한테 돈 더 내라 그랬는데 아무도 기부를 안 하니까 결국은 공기업을 털어갔죠. 이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따오고 있는 금메달 중에 상당수는 과거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돈을 받아서 따오던 메달이니까요. 그때 가서 누구 탓을 할 겁니까? 화끈하게 그냥 지원하고 감옥 가지 왜 소극적으로 굴었냐 이러면서 기업 총수들한테 삿대질하고 욕할 건가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